앞서서 가평군 새마을회의의 회생 계획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왜 빚더미 안 잤고 또 어떻게 파산을 걱정하게 된 것인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필 기자. 네, 가평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봉사단체로 잘 알려진 새마을회가 어떻게 20억 원에 달하는 큰 빚을 지게 된 겁니까? 네, 새마을회는 회관을 신축하면서 빚을 지게 됐습니다. 새마을회관은 14대 회장 때인 2011년 12월 착공해 15대 때인 2014년 3월 준공했습니다. 당시 국고보조금 46억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전임 두 회장이 부지 가격을 부풀리고 사업비 자부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보조금 9억 3천여만 원을 반환하게 됐는데 7년 동안 2천여만 원만 반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조금 9억 1000만 원을 반환하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빚이 20억 원까지 된다는 겁니까? 네, 회관을 신축하며 5억 원을 대출받아 6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한국전력과 가평군도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가압류는 사우나 임대업자가 경영 악화로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연체했기 때문인데요. 법적 다툼 끝에 보증금 4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새마을회가 밀린 공과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따라서 미납 공과금과 대출금, 반환 보조금 등을 합쳐 빚이 20억 원대로 늘었습니다. 네. 자, 이자도 내야 하고 그럴 텐데, 그럼 새마을회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온 겁니까? 네, 새마을회는 보조금과 임대료 수입, 회원 4천여 명의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요. 2019년 결산을 기준으로 2억 3천여만 원의 수입 중에서 보조금이 1억 3,600여만 원으로 사실상 보조금에 의존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그런데도 반환할 보조금은 환수하지 않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특혜 의혹과 함께 법 위반 논란까지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가평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정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유치해서 이 새마을회도 회생하고 또 국고 보조금도 환수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가평군청 연결해 봤습니다.